안녕하세요. 삐코의 전 팀장입니다. 오늘은 찜질방 시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는 장면은 단열 보강 작업입니다. 찜질방을 하기 위해서는 단열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이소핑크 20mm짜리로 해서 우레탄 폼본드를 활용하여 벽체에 부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체에 부착하실 때는 벽면에 밀착을 하시고 약간 좌우로 흔들어서 밀착을 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열재끼리 재단한 사이에는 김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폼으로 한 번 더 추가로 쌓아주시고 부착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틈새에도 마찬가지 빈틈이 없도록 사이사이에 우레탄 폼을 활용하여 기밀성을 유지시켜줍니다. 네, 벽체를 이렇게 아이소핑크를 이용하여 이렇게 단열 보강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더 작업을 하면서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벽체 단열 작업을 1차로 완료하였습니다. 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천장도 사이사이에 폼을 싸서 이렇게 기밀성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1차로 단열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2차로 추가적인 열반사 단열재를 여기에 부착할 생각입니다. 바닥은 OSB 합판 이전에 열반사 단열재를 시공한 후에 2차로 이렇게 OSB 합판을 올렸습니다. 2차 단열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열 작업 마무리 후에 이렇게 목상 작업을 이렇게 하여 줍니다. 자, 이렇게 단열 작업 이후에 이렇게 불연재인 소고보대로 이렇게 마감을 하였습니다.
벽면에 이렇게 편백 루바를 이렇게 감아주고 있습니다. 그 타카는 보시면 630 실타카를 이용하여 타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카도 630 타카입니다. 보시면 630 게 있죠? 이걸 이용하여 벽체 루바를 교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편백 루바를 하단부에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 부위에도 마찬가지 편백 루바를 적용을 할 것입니다. 벽면 전체에 편백 루바를 작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그냥 하단부에만 지금 편백 루바 작업을 적용하여 찜질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천정과 벽면에 올 편백 루바 작업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더욱더 좋을 수 있습니다. 타카건을 이용해 타카를 쏘실 때에는 일직선으로 바로 쏘시는 것보다 약간 기울여 대각선으로 쏘시는 것이 나중에 당겼을 때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찜질방을 하기 위해 바닥 난방과 벽면 난방을 하는 시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면 제가 1차로 지금 찜질방을 시공하기 위해 단열 작업과 편백 루바 작업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빛고 탄소섬유 난방을 적용하여 건식 사우나를 시공하는 것을 한번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닥에는 이물질이 없도록 먼저 바닥 청소를 깨끗하게 하여줍니다.
자, 바닥 청소가 완료되었으면 이것은 이제 난방용 필름 OT 단열재입니다. 이것을 바닥에 전부 100% 시공하여 줍니다. 자, 단열재를 시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열재 시공할 때 필요한 공구는 커터 칼과 그 다음에 OPP 테이프 저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단열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기 부족한 부분은 100% 시공이기 때문에 단열재를 마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서리 부위는 가맣게 이렇게 미리 자르지 마시고 단열재 밑에 이렇게 넣으시고 자르시면 대단하게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포개서 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커팅을 하면 커팅하기가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나면 밑에 벌써 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바닥에 단열재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탄소섬유 난방 필름을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탄소섬유로 만들어진 난방용 필름입니다. 빅코에서는 시공하기 편리하시도록 가로와 세로 사이즈를 알려주시면 이렇게 주문 제작 방식으로 소비자분들께서 연결하기 쉽도록 이렇게 전선까지 다 빼서 작업을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탄소섬유 난방필름을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벽면용과 바닥용이 지금 별도로 지금 바레치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폭이 1000짜리는 바닥에 깔 것이고 지금 보면 폭이 지금 60짜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벽면용 고열량입니다. 찜질방용 고열량 발열체이기 때문에 폭이 좀 좁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벽면에 3면에 한 개, 저기 한 개, 두 개, 이쪽에 세 개, 이쪽에 이런 식으로 벽면에 시공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진 고열량용 산소섬유 난방 필름입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벽면에 시공할 것이고 먼저 1차로 바닥부터 먼저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면용은 이렇게 따로 빼놓고요. 자, 바닥용. 이런 식으로 먼저 위치를 잡으시고요. 저는 전선을 저 벽 쪽으로 해서 빼기 위해서 저쪽으로 전선 연결된 부위를 저쪽으로 레이아웃을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미리 준비해둔 메인 전선을 여기 빼두었습니다. 여기 연결하기 위해서 발열체 방향을 이쪽으로 잡은 것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위치를 잡으신 후에 박스 테이프, 동일한 박스 테이프로 이렇게 부착하여 줍니다. 자, 요런 식으로 지금 박스 테이프를 이용하여 군데군데 이렇게 발열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100% 다 안 붙이고 군데군데 이렇게 부착하였습니다. 중간에도 마찬가지 중간에만 이렇게 부착하였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열이 들어가게 되면 발열체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수축 팽창으로 해갖고 불룩해지는 현상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열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만 이렇게 부착하여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닥에는 지금 산소섬유 난방 필름이 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벽면에 이제 산소섬유 난방 필름을 부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면에 고정하실 때에는 지금 보면 바닥은 단열재를 지금 OT 난방용 필름 단열재를 시공을 했습니다. 바닥에서는 냉기가 올라오는 것과 습기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바닥에는 난방용 필름 전용 단열재를 시공을 해주고요. 벽면에 지금 루바 있는데 시공을 하실 때에는 단열재를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벽면에는 위층 상부에 있는 대류 냉기를 데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고요. 그리고 고열량 발열체이기 때문에 단열재를 시공을 해버리면 지별 등으로 인해 갖고 제품이 우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면 시공하실 때는 단열재를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벽면에 고정을 하실 때에는 지금 준비해둔 타카가 422 타카와 1022 타카가 있습니다. 이 타카를 보시면 지금 속보나 하판을 고정할 때 쓰는 422 타카가 있고요. 그리고 폭이 좀 넓은
1022 타카가 있습니다. 이거는 디귿자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타카 핀들입니다. 핀을 보시면 422 타카 핀을 한번 이렇게 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지금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죠. 422은 뭐냐면 폭이 4mm, 길이가 22mm라는 뜻입니다. 1022 타카는 폭이 10mm, 길이가 22mm라는 의미거든요. 아,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벽면 시공하실 때는 422 타카나 아니면 1022 타카를 이용해 갖고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타카가 없을 경우 피스, 목공용 피스, 얇은 피스를 이용해 갖고 시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주의하실 때는 피스를 박으면 나무가 벌어지는 현상 때문에 한 번씩 드릴로 구멍을 한 번씩 뚫어 주고 난 후에 피스를 박는 것이 좋습니다. 피스로 작업을 하실 때는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벽면에 타카를 이용해 갖고 발열체를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열체를 고정하실 때에는 지금 제품에 보시면 발열체의 양쪽 날개 부위에 보면 여분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거는 저희가 전극선입니다. 여기에 타카를 치시면 하자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카 치실 때는 여기 발열체, 섬유 발열체가 없는 빈 공간에 라미네이팅에 이렇게 타카를 쳐 주셔야 됩니다. 여기 중간에 이렇게 막 타카를 치시면 나중에 누전 때문에 차단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타카를 치실 때는 꼭 여분 공간에, 필름의 여분 공간에 타카를 치셔야 됩니다. 자, 전선이 제가 아까 저쪽으로 다 빼서 저쪽으로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저 오른쪽에 전선이 빼져 있는 것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나중에 작업하기 유리하겠죠. 좌측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전선을 여기서 연결해갖고 이렇게 땅으로 끌고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선 연결 부위를 오른쪽으로 해뒀습니다. 자, 지금부터 타카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2 타카를 이용해갖고 벽면에 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쳤습니다. 그 위에부터 잡아줬으면 이제 밑에 부분을 이제 손으로 이렇게 펴주시면서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발열체를 똑바로 피지 않고 이렇게 오그라진 상황에서 나중에 시공을 해버리면 나중에 그 블룩해지는 현상 때문에 보기 싫거든요. 최대한 벽에 밀착될 수 있도록 손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서 안쪽부터 이렇게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손으로 이렇게 펴주시고요. 최대한 이렇게 하면 이제 1차로 벽면에 지금 1차로 한쪽이 지금 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타카를 치실 때는 좀 듬성듬성 치지 마시고 촘촘하게 이렇게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간격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촘촘하게 지금 제가 작업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블록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일단 촘촘하게 이렇게 10cm 간격으로 정도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끝부분은 조금 더 많이 쳐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 위로 이렇게 타카 작업을 완료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벽면에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 자, 자, 전선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선 연결된 부분을 왼쪽으로 해서 사카를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눈으로 보시고,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선을 포착하기 좀 보기 힘드시면 여기 수평대를 대갖고 선을 미리 그어 놓으시고, 센터를 잡으신 후에 이렇게 고정하는 것이 작업하기 편리합니다. 지금 저는 미리 수평대를 놓고 선을 그어 놓았거든요. 자, 지금부터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다 고정됐죠. 이제 밑에 손으로 이렇게 쭉 당기면서 당기시면서 이렇게 평평 착대도록 하셔갖고 이런 식으로 바늘체가 벽면에 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3차. 자, 벽면에 지금 3개를 지금 이렇게 감아줄 거고요. 이쪽은 이제 초직급 쪽이라서 이쪽은 바늘체를 시공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3면만 시공을 해도 충분한 찜질방 열량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오른쪽. 자, 이쪽 부위 지금 벽면 하나 남았습니다.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 타카를 이용해 갖고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동일한 방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발열체 고정은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배선 연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배선이 지금 흰색과 노란색, 그 밑에도 마찬가지 바깥쪽이 흰색, 안쪽이 노란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같은 극성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전자파 억제용이라고 해서 고급형입니다.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 제품으로, 쉽게 말하면 서로 다른 극성입니다. 서로 다른 극성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같이 연결해 버리면 안 됩니다. 같은 극성인지 알고, 서로 그 하나는 뉴트럴, 하나는 상전압, 이런 식으로 전기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란색은 노란색, 흰색은 흰색끼리 같은 색깔끼리 연결을 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배선 연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선 연결 작업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전극선이 지금 보시면 흰색과 노란색, 또 밑에 보시면 밑에도 마찬가지 흰색과 노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회사에서 준비되어 있는 고급형인 전자파 억제용 발열체입니다. 전자파 억제용 발열체는 이와 같이 전극선이 한 발열체에 총 4가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극성을 가진 하나가 유트럴일 거고요. 하나가 상전압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같은 극성이 아니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되고, 흰색은 흰색끼리, 그 다음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이렇게 서로 다른 극성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벽면보다는 이제 바닥을 지금 먼저 배선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 보시면 지금 미리 준비되어 있는 전원선을 가지고요. 첫 번째에 흰색과 지금 흰색 전선 연결되어 있죠. 자, 노란색과 노란색 이렇게 탈피해 갖고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자, 두 번째 보시면 또 흰색과 노란색이 있죠. 여기 바로 옆에 보시면, 자, 한 발열체에 흰색, 노란색, 흰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자, 흰색 연결하는 선 있죠, 이거. 이거 이게 다음 또 흰색 선에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이렇게 연결했으면, 그 다음 발열체 또 보시면, 두 번째 발열체 보시면, 그 흰색선이 있습니다. 이 흰색선이 또 여기 흰색선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연결됐으면, 자, 두 번째 노란선 있죠? 노란색의 첫 번째 발열체에 노란색 전선과 이렇게, 같은 색깔끼리 퐁당퐁당으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열체에 노란색이 또 노란색 전선과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보시는 흰색 전선을, 자, 첫 번째 발열체죠, 이게. 첫 번째 발열체의 흰색선. 같은 흰색선끼리,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탈피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꺾였으면, 자, 전기 테이프로, 전원 테이프로 지금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흰선 연결했죠. 자, 그럼 두 번째 요거 노란선. 그 주의하실 게 항상 같은 색깔끼리 연결하셔야 되고, 이 노란색이 이쪽 흰색선에 붙으면 안 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열량이 정상 열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가 연결된 것처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실 점은 같은 색깔끼리 이렇게 연결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은 노란선. 자, 노란선을, 자, 요 길이만큼 딱 이렇게 대보시고요. 자, 이만큼 또 탈피를 해서,
그럼 첫 번째 발열체가 지금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첫 번째 발열체가 완료되었고, 이제 두 번째 발열체. 자, 두 번째 발열체도 마찬가지. 두 번째 발열체 보시면 여기 또 흰선이 있죠. 자, 이 흰선이 또 똑같은 흰선과 연결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마취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발열체 흰선 연결했죠. 자, 그 다음 또 노란선 이렇게. 두 번째 발열체에 흰색과 노란색 이렇게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부분에 있는, 자, 흰색과 노란색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또 흰색과 또 흰색 조성과 그 다음 노란색과 노란색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바닥면에 있는 것은 배선 연결이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닥이 지금 전선이 완료되었고요. 저는 투난방 조절기, 그러니까 조절기 하나로 이제 바닥과 벽면을 이렇게 분리해서 제어할 수 있는 투난방 UTH 300 모델을 적용할 거거든요.
조절기 위치는 저는 여기쯤에 달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절기에 달릴 거라고 예상하고 전선을 요 정도 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자, 길이만큼 이렇게 해두고요. 이렇게 잘라서, 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고요. 그럼 바닥이 지금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벽면도 개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전선이 밖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밖으로 돌출되어져 있는 이런 배선들은 잘라서 단열재 밑으로 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끝에서부터요. 자, 이 끝에 칼로 이렇게 끝에 잘라서요, 오늘 이렇게 단열재 밑으로 이렇게 전선들을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두 번째 것도 자, 단열재 밑으로 이렇게 또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전선들은 이렇게 단열재 밑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바닥 난방 배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마무리하고 이제 벽면에 지금 세 개에 있는 발열체를 전선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벽 쪽에 지금 전선 두 개가 지금 두 가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벽체에 지금 전선을 매립하려고 이렇게 벽체에 지금 미리 매립을 시켜 놓았습니다. 방법은 바닥과 동일합니다. 이 전선이 흰색 전선이 위에 흰색 전선과 연결되어지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흰색 전선이 또 위에 흰색 전선과 연결이 되어지면 됩니다. 자,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전선을 먼저 탈거했고요. 자, 마찬가지 흰색 전선. 선이 좀 짧아서 조금 연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먼저 위에 흰선과 저 밑에 흰선 이렇게 1차로 먼저 연결했고요. 그 다음 노란선, 노란선은 노란색선끼리 똑같이 연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흰선은 흰선끼리,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이런 식으로 1차로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발열체는 지금 배선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발열체 전선을 요 선을 묶어둔 선에 같이 연결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은 제가 이제 전선을 정리를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이제 전선을 매립을 시켜놓았는데, 외부로 뺐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로 전선을 뺐을 경우에는 이 전선이 이렇게 해서 위로, 발열체 위로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열이 되면 열기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연결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항상 밖으로 전선을 빼시더라도 이렇게 연결하시고 바로 여기서 밑으로 바닥으로 해서 바닥을 타고 바닥 밑으로 해서 전선이 지나가게끔, 그 발열체 위로 지나가서도 안 됩니다. 전선은 그냥 항상 전선을 연결하시고 전선은 밑으로 바로 내려오시고 바닥으로 숨겨서 그 다음 발열체를 연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위로 발열체 위에나 위쪽으로 이렇게 전선이 지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화자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좀 매립된 전선이 어디로 나오냐면 이쪽이 벽으로 해서 제가 이쪽으로 지금 해두었습니다. 벽체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까 저기 벽으로 들어가는 전선 두 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 전선이 아까 저기 연결했으니까 두 번째 발열체선 여기하고 흰색과 노란색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면 되거든요. 자, 지금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1번에서 연결했던 선이 요 선이겠죠. 그 노란선은 요 선이고, 자, 요 흰색선이 여기 흰색선에 같이 붙여주면 됩니다.
드리고요. 나중에 이렇게 카발 덮기게 이렇게 다시 놓은 거고요. 자, 요즘에서 이렇게 구멍이 넣고 이렇게 뺐습니다. 여기서 나온 선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일자로 아래 위에 흰색끼리 구분거렸습니다. 다음 노란색을 이렇게 똑같이 연결해서 이쪽 편에서 나온 선 노란색과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자, 첫 번째 발열체와 두 번째 발열체가 지금 이렇게 전선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첫 번째 연결 다 됐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발열체가 전선이 같이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발열체가 지금 남았죠. 자, 얘도 마찬가지. 첫 번째 발열체와 두 번째 발열체에서 나온 전선에 동일하게 흰색과 노란색 있죠, 이거. 자, 같이 요 발열체, 벽면에 나온 발열체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요 두 선을 다시, 여기 같이 이렇게 흰색, 흰색, 노란색, 노란색, 이렇게 연결해주면 세 개의 발열체가 지금 같이 연결된 겁니다. 이 하나의 메인 전선으로 나오게끔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조절기에 보시면
인과 아웃단자가 있습니다. 아웃단자는 발열체에 들어가는 연선이고요. 인은 220V 전원선이 들어가는 단자입니다. 고기 발열체 아웃단자에 발열체 전선이 이렇게 연결된 것을 고기에 단자에 물러주면 연결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발열체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열체에 연결된 거, 제가 여기 이제 나무를 끼워서 여기 구멍에 이제 나중에 마감한다고 이렇게 타공을 해서 이렇게 안에 넣어서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 전선이 지금 이쪽으로 나온 겁니다. 여기 같이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이거랑 이 발열체랑. 자, 이제 세 번째 발열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여기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연결할 때 얘도 이렇게 같이 여기 테이프로 붙이기 전에 여기 같이 물려주면 작업하기는 편한데 여기 같이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접점이 잘 안 이루어질까 싶어서 저는 따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먼저 여기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따로 여기 옆에 하나 더 따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이 선과 이 선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버려도 관계는 없지만 접점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따로 탈피를 해서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서 지금 세 번째 발열체까지 지금 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개를 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같은 색깔끼리 이렇게 뭉쳐 나오다 보면 마지막에는 요 딱 두 가닥의 전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두 가닥 전선이 이제 온도 조절기에 부착되어지면 전선 연결은 완벽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조절기를 여기 위에 상단에 달 것이기 때문에 여기 미리 타공해 둔 홀로 전선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이렇게 지금 바닥과 벽면에서 나온 전선들을 이제 위에 상단에 조절기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 빼두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벽체에서 나온 전선 두 가닥이고요. 요것은 바닥에서 끌고 온 전선입니다. 자, 요것을 이제 온도 조절기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코에서 지금 조절기를 구매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전선과 콘센트 연결까지 그 다음 온도 센서까지 다 결선해서 소비자분께서 이제 시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조절기에 다 결선해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것을 이렇게 언박싱을 해보면 자 이거는 여기 보면 벽에 고정할 수 있는 피스가 지금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설명서와 주의사항 스티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UTH300 이라는 모델이고 2난방 온도 조절기입니다. 조절기 하나로 1난방과 2난방을 제어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요 모델 외에 UTH260이나 170 모델이 있는데 그것은 조절기가 여기 반 크기만큼 작습니다. 그러니까 1난방만 가능한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조절기를 두 개 다셔도 관계없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1난방 조절기로 바닥과 벽면을 따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부터 온도 조절기 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절기 박스를 이렇게 푸시고요. 풀면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묶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위로 잘라내시고요. 자, 이렇게 잘라내고 이 상부의 커버를 이렇게 오픈하시면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단자가 있습니다. 온도 센서가 연결되어 있는 게 좌측 센서와 오른쪽 연결되어 있는 오른쪽 센서 이렇게 그리고 원난방계 있죠. 전원 입력되어 있고 후난방계 있죠. 전원 입력은 이게 콘센트입니다. 콘센트 요것을 나중에 콘센트 1을 꽂으시면 됩니다. 다 결선하시고요. 그러면 저는 원난방에 지금 원난방되어 있는 곳이 있죠. 원난방을 바닥 난방용으로 지금 체결을 할 것입니다. 그럼 원난방이 아까 빼둔 바닥
그래서 연결해온 전선과 이렇게 둘이 같은 색깔 길이 연결해 주시면 바닥 난방이 지금 결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온도 센서도 마찬가지. 센서는 이 온도 센서가 바닥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닥에. 벽면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좌우로 센서가 바뀌게 되면 정상적인 작동을 안 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투난방을 예를 들어 바닥 난방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투난방 쪽에 온도 센서가 바닥에 센서가 부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조조기를 벽면에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조기를 부착하셔야 될 위치를 먼저 선정을 하시고요. 자, 키스를 이용하여 조조기를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하고 난 다음에 자 원난방 배선과 자 원난방에 열려있는 온도 센서, 저는 원난방을 바닥으로 지금 선정을 하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센서가 바닥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센서선이 센서를 다 풀고 바닥이 두 가닥선이 오거든요. 자, 요 선과 지금 원난방에서 뺀 조절기 달려있던 전선과 이렇게 같이 연결할 것입니다. 자, 원난방에 지금 이게 온도 센서입니다. 온도 센서를 지금 원난방이 바닥이라 그랬죠. 지금 바닥에 있는 발열체 밑에 OPP 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하여 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이 온도 센서를 부착하실 때는 이거죠. 이걸 부착하실 때 지벨이 예상되는 곳에 가장 따뜻해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 밑이나 이런 곳은 냉기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고, 그리고 문 앞에도 마찬가지 요런 데를 피해 주시고 가장 따뜻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셔 갖고 부착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 바닥에 온도 센서를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코너 부위, 여기가 제일 따뜻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열체 밑에 이걸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걸 부착하실 때는 이 OPP 테이프를 이용하여 조금만 이렇게 떼셔서 이만큼 떼셔서 자, 이만큼 떼셔서
놓고 이렇게 슬슬 부착하고 난 후에 발일체를 들어서 자 발일체 밑에 이렇게 따뜻한 위치에 이렇게 센서를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착해 주시면 여기에 있는 온도를 읽어드려서 이제 그 바닥 전체의 온도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따뜻한 위치에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닥에는 온도 센서가 부착이 완료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선을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센서 길이를 낮춰서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벽면에 있는 배선도 마찬가지 여기 온도 센서에 보면 토난방 배선이 되어 있는 노선을 이제 벽면에 배선을 연결해 주면 되는데 여기 벽면에서 따고 나온 두 가지 남았던 선이 있죠. 저 벽면에서 굵은 선 요거랑 이렇게 연결해 주면 바닥과 벽면에 온도 조절기 배선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일단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색깔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색깔이 바뀌면 안 되겠죠. 당연히 흰색은 흰색끼리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계속 연결해서 나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도 지금 연결이 완료되었고요. 자 아까 바닥에 있는 센서는 이렇게 연결을 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벽면에 있는 온도 센서도 마찬가지 벽체에 부착을 해줘야 합니다. 벽면의 센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풀어서 벽면에 있는 센서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센서는 벽체에 있는 발일체 뒤에 부착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바닥에 하나는 벽면에 여기 찜질방에서는 가장 따뜻한 곳이 여기가 될 것인데 이쪽 코너 부위이기 때문에 문 앞도 아니고 창문 밑에도 아니고 여기가
제일 따뜻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센서는 자 이렇게 OPP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열체에 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열기가 이렇게 나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위쪽에 이렇게 부착하면 이게 테이프가 접착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가 들어가면 뜨겁습니다. 뜨거우면 이게 접착제가 노곤노곤해지면서 이렇게 센서가 이렇게 떨어지 탈락해서 떨어질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떨어질 거를 온열 때문에 떨어질 걸 예상해서 밑에쯤에 여기는 전극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착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 위에 여기 전극선을 피해서 한 전극선에서 한 5cm 위에쯤 그리고 너무 바깥쪽도 아닌 안쪽쯤 이렇게 부착하여 주면 됩니다. 추후에 온열로 하여금 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밑에 하단부 위에 이렇게 센서를 이렇게 부착하여 줄 것입니다. 위에 이렇게 부착하면 나중에 이렇게 온열이 되면 접착제가 노곤노곤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전극선, 여기가 전극선이거든요. 전극선 안쪽에 한 5cm 부위에 이렇게 위에 부착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탁탁 지나서 지금 부착하기 힘든데 일단은 이걸 좀 탁탁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 5cm 위에 이렇게 부착해 줄 것이고요. 그리고 테이프를 바닥은 고정이기 때문에 부착 한 개만 부착하면 되는데 벽면은 테이프를 충실히 전선하고 이렇게 같이 잡아줄 수 있도록 테이프를 뒤에도 하고 앞에도 하고 넉넉하게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후에 초기에 이게 온도 센서가 떨어져 버리면 온도 센서를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테이프를 여러 번 많이 붙여주는 것입니다. 자, 벽면 부착하실 때 센서를 될 수 있으면 아랫부분 그리고 전극선을 피해서 안쪽에 이렇게 테이프를 여러 군데 이렇게 부착하여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뜨고 나면 이제 배선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배선 결선은 지금 완료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연결이 다 완료되면 이 콘센트가 있습니다. 콘센트에 위치했는데 콘센트에 이렇게 꽂으셔갖고 전원을 넣으셔갖고 마감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마감재를 이렇게 벽면에는 세라믹 시트를 부착할 거고요. 바닥은 저는 보호판을 시공한 후에 장판 마감을 할 것입니다. 장판 외에도 좋은 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세라믹이라든지 아니면 SPC 돌마루, 요새 새롭게 시공을 많이 하는 SPC 돌마루라든지 아니면 광화마루라든지 소비자 취향에 맞는 황토 보드라든지 이런 걸 올리셔갖고 마감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장판을 마감하기 때문에
바닥에는 보호판을 시공하고요. 벽면에는 저희 비코에서 그 찜질방용으로 지금 만들어진 그 세라믹 시트가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벽면에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마감을 하기 전에 이제 전원을 넣으셔갖고 발열 테스트를 진행해 주시고요. 정상적으로 양쪽 3면에 발열체가 동작하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닥도 마찬가지 발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체크를 해 보시고 마감재를 올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테스트를 안 하고 마감재를 먼저 올리셔갖고 마감을 해버리면 나중에 동작이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면 마감재를 다 뜯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마감을 하시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지금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전선 배선 연결까지 다 되었습니다. 이래서 발열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지금 방금 전원을 연결시키고 전원을 지금 켰습니다. 이제 온도를 지금 한 43도 정도 세팅을 해보고, 자, 발열이 정상적으로 지금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4도죠. 자, 이렇게 전원을 놓고 여기 손을 이렇게 올려보시면 따뜻하게 열이 올라오는지 세 군데 다, 예를 들어 한 군데가 전선 연결이 잘못되어 버리면 3면 중에 하나가 열이 적게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면 전선 연결이 잘못됐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전원을 놓고 이제 설정 온도까지 지금 온도가 올라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지금 온도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36도. 자,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측정기나 아니면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갖고 발열이 되는지 체크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일반 가정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대보면 따뜻해진 게 이게 바로 느껴집니다. 네, 그렇게 대보면 뜨끈뜨끈합니다. 지금 손 올려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체크를 다 해보시고 열이 정상적으로 올라오면 그때 이제 마감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열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온도도 잘 올라가고요. 벽면에 지금 시공한 것들은 고열량 발열체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온도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벽면의 온도가 지금 또 빨리 올라가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벽면의 온도가 고열량 발열체이기 때문에 지금 발열이 지금 더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을 떼어보니까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타카를 벽면에 하실 때는 좀 촘촘하게 박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열이 들어가면, 한번 보시면 이렇게 꿀렁꿀렁 이렇게 약간씩 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면에 시공하실 때는 타카를 조금, 앞쪽에 좀 촘촘히 박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블룩하게 이게 배가 불러지는 거를 좀 덜 보기 싫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열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블룩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벽면에 시공하실 때는 타카를 좀 촘촘히 쳐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지금 발열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감재를 시공하는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47도까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끄겠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지금. 자, 끄고요.
자, 지금 보이는 것이 이게 피코에서 만드는 게르마늄이라 해야 되나? 아, 이게 게르마늄. 게르마늄으로 된 그 메쉬 시트입니다. 메쉬 시트. 자, 이것을 이제 벽면에 마감으로 이렇게 펴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좀 이쁘겠죠? 자, 지금부터 이거 마감을, 벽체 마감을 하는 것을 한번 시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코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찜질방용으로 해서 이렇게 세라믹 시트지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를 알려주시면 그에 맞게끔 치수를 재단해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아까 저 앞전에 제가 시공하던 대로 따라 하시면 이제 찜질방, 나만의 힐링 공간인 찜질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시트지를 한번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지, 이 발열체 폭이 600입니다, 600. 그리고 이거, 이게 이제 지금 세라믹 시트지가 700입니다, 700. 그러면 아래 위로 해서 5cm씩만 여유가 되어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착하실 때는 반듯하게 붙여주셔야 나중에 삐딱하게 붙이면 보기 싫겠죠. 자, 반듯하게 부착을 하시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자, 먼저 위에부터 이렇게 먼저 잡으시고, 이게 위에 밑단자부터 이렇게 부착해 주시는 게 이게 시공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에부터 이렇게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칼 이용해갖고 1차로 이를 먼저 고정을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끝에 양 테두리는 그 나무 몰딩, 나무 몰드를 이용해갖고 이쁘게 감아주면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먼저 타칼로 이렇게 1차로 고정을 해줍니다. 1차로 지금 반쪽 벽은 지금 시트지를 먼저 고정하였고요. 그럼 두 번째 시트지 벽면에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길게 이제 통으로 보내드리는데, 요 바위를 이용해서 이제 세라믹 볼 사이에 이렇게 잘라서 재단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벽면도 마찬가지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금 고정이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이제 세 번째 면 여기도 마찬가지 세라믹 시트를 이용해 이렇게 똑같이 부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카를 이를 치실 때는 전선 있는 위치를 잘 파악하시고 전선 있는 곳을 피해서 치셔야 합니다. 전선 잘못 타카를 쳐버리면 누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보고 체크해 보시고 위치를 한번 파악하시고 전선 위치를 한번 파악하시고 이렇게 바닥에 지금 보호판을 지금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호판 사이즈는 1000에 12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평수에는 보호판이 몇 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금방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호판을 지금 위치에 맞게끔 자리를 잡고요. 자, 이런 모서리 부위들 이런 커터칼을 이용해 갖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라주시고요. 잘라서 나가내 주시고 보호판 길이는 서로 간격이 2에서 3mm 정도 띄어서 시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2, 3mm 띄우셔갖고 OPP 테이프를 이용하여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보호판 길이 3mm 이렇게 보시면 2에서 3mm 정도 띄었죠. 보호판 길이는 이런 식으로 시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호흡판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마감재는 소비자 취향에 맞는 마감재를 선택하셔서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장판, SPC 돌마루, 강화마루, 맥반석, 황토 보드, 황토 장판 등 여러가지 기능성 자재들이 많이 있으므로 적절한 자재를 선택하셔서 마감재를 시공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에는 세라믹 시트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세라믹 시트지를 적용하여 찜질방 바닥 마감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지금 게르마늄 시트를 지금 부착해 주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나무를 이용하여 바위 테두리를 이쁘게 몰딩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몰딩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몰딩을 이래 감아주고 있습니다. 훨씬 이뻐졌죠? 보기가. 자, 이런 식으로. 자, 나머지 한 군데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저기도 지금 테두리를 몰딩을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몰딩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폭이 60mm 짜리입니다. 60mm 짜리로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타카는 F30 타카로 쳐주시는 게 좀 짱짱하겠죠. F30이 이제 타카 자국이 남기 때문에 보기 싫으신 분은 630 타카를 이용해 갖고 실타카를 이용해서 좀 촘촘하게 박아주셔도 됩니다. 자, 나머지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몰딩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타카는 지금 제가 사용한 게 이제 실타카, 630 실타카를 사용해서 고정하였습니다. 자, 일단은 작업한 걸 한번 이렇게 둘러보겠습니다. 자, 피코 1도씨 기접 찜질방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가갑니다. 자, 지금 탄소 섬유 난방 필름을 적용하고요. 지금 벽면에는 지금 세라믹 시트지를 부착하고 지금 몰딩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둘러보겠습니다. 피코 1도씨 기적 찜질방, 이동식 찜질방을 지금 시공하고 있는 과정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호판까지 지금 시공을 해 놓았는데요. 여기에 마감재로 SPC 돌마루나 황토보드, 그 다음 뭐 대리석 등 기타 건강에 좋은 마감재를 시공하여 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동식 찜질방 지금 작업이 완료되어 지금 실내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바닥에 마감재는 고급 자재인 세라믹을 적용하였고요. 벽면도 마찬가지 원적외선이 많이 방사되는 세라믹을 적용하였고요. 바닥과 벽면은 탄소섬유 난방필름을 적용하였습니다. 자, 천장은 근적외선 이렇게 달아주었고요. 자, 여기는 작은 주거 환경처럼 TV와 그 다음에 에어컨 등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밤에 찜질방 성능 시험을 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가서 지금 찜질방을 가동해서 한번 시운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불구등을 끄고 실내등을 밤에 이렇게 불을 켰습니다. 자, 지금부터 찜질방 시운전을 한번 밤에 기온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한번 운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온도는 한 45도 정도. 너무 온도를 많이 올리시지 마시고 45도 정도, 45도에서 50도 정도 해서 예열을 미리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예열을, 밑에 세라믹 돌이기 때문에 예열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예열을 해 놓고요. 일단 찜질방을 체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실내등을 끄고 지금 근적외선 램프를 켰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켜서 예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적에선 여기 열기가 이렇게 오니까 따뜻한 열기가 지금 바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벽면과 바닥을 지금 가동하겠고요. 지금 찜질방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예열은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예열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돌이 데워지고 난 후에 찜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온도를 켜고 지금 찜질방에 지금 예열을 해 두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따끈따끈하네요. 뜨끈뜨끈합니다. 지금 온도는 지금 47도, 49도 정도 됩니다. 바닥이 엄청, 지금 손을 올려보는데 엄청 따뜻합니다, 지금. 예. 후끈후끈합니다. 자, 지금부터 찜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는데 잠깐인데 지금 땀이 지금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예.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등을 기대서, 한번 등을 기대서 이렇게 이렇게 찜질을 하시면 또 효과적입니다. 벽면에 지금 게르마늄 시트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을 떼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닥에 세라믹이 지금 시공되어 있는데 여기 누우셔도 됩니다. 자, 자, 찜질방 완성하고 지금 제가 오늘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20분 정도 지금 앉아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마에서 지금 땀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불을 켜고요. 자, 일광등을 켜고, 자, 지금 이마에 흐르고 있는 땀을 한번 닦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땀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이동식 찜질방은 지금 습식 사우나처럼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건식 사우나의 장점이겠죠? 자, 이렇게 지금 목이 있는데도 지금 땀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런 식의. 여기까지 찜질방 시공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비코 탄소섬유 난방 필링과 찜질방 시공에 필요한 벽면에 부착되어진 게르마늄 시트와 바닥 소재인 세라믹 시트도 저희 자사에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별도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면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닥 난방용과 찜질방용 발열체가 별도로 저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탄소섬유 난방필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안내는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제품 상세 안내라는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비코 탄소섬유 난방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